그리고 쇼 다음 세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늘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보면은 어? 왔네 왔네 왔..은! 어? 바뀌었네! 어? 네. 예. 네. 잠깐 이강기 씨가 자리를 비는 사이에 오늘 네. 우리 동엽 씨가 네. 어, 고마워요. 아 이거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강기 씨 대신 하루 하는 겁니까?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사람 일은 아무것도 안 모르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 될지 모르죠. 네. 이왕 들어온 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사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네. 오늘 잘하면 네. 하나님 전에 PD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 써서 열심히, 워낙 열심히 하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세움에 할 얘기가 있을까? 근데 되게 관심이 많다 그랬어요. 아, 저는 관심이 너무 예. 많은 게 사실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 네, 그러다... 본인까지 셋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셋이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애 키우기 전에는 예. 뭐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이 얻고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타면 이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막상 네.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이게 바로 성공한 그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어떻게 그러면 애를 잘 키울까 했더니 제 아는 분이 네. 야, 이 프로그램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배우면 잘 될 거다 자기도 이 프로그램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그분이 오늘 안 오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 그분이 자기도 그렇게 조언하면서 이 좋은 프로그램 하루도 빠지면 안 돼 했더니 오른 날 빠져있네 그분이. 왜, 왜. 누구랑 그러면서, 말 못합니다 이강희 씨. 네. 네. 그러면서 동엽 씨를 낀 거 는 거죠. 예. 민희 씨는 어때요? 네. 다음 세움 이제 아이가 정말 다음 세대잖아요. 네. 몇 살이죠? 지금 19 고3. 야. 예. 아, 고3이요? 예. 언제 뭐 10살 때에 넘고 싶은 그런 건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좀 약간 윽박지르고 엄마니까 내 거를 강요하고 이랬는데 이 프로를 함께 하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먼저 듣게 되는 묘한 버릇이 생겼어요. 좋다. 그, 예. 그래서 참 좋은 프로라서 우리 아이 친구들한테도 많이 권하고 그랬어요. 네. 예. 애들이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 사실 청소년 아이들이 볼만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목사님. 특별히 기독교 방송 안에서는 예. 기독교 프로그램 안에서는 청소년들이 예. 볼만한 건 거의 없다라고 그죠? 생각을 하고 다음 세움이 거의 처음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또 내가 보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애들은 좋은 거 돌려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 돌려볼 만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을 그렇죠, 때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아마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저희 아이가 본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 알았네요. 아, 그래요? 어, 저희 방송을 우리 아이가 예. 볼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막 예. 얘기하고 예, 갔는데 예, 예. 저희들도 아이, 우리 아이들 얘기를 막 했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아이가 보는 거니까 아 이거 맞다 맞아. 진짜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아이가 볼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자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요즘 다음 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놀이가 뭔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파헤쳐 봅시다. 네. 제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놀이 문화. 저는 이제 여학생을 키우니까 그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유행이 돼요. 셀카. 또 어떤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전문가처럼. 그래 그래. 그래서 가서 단체로 찍는다든가 그래. 자기네들끼리 이미지 컷을 모델처럼 찍어오는 그런 게 굉장히 또 홍대 근처로 네, 유행이 맞아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요즘 쉽게 말하면은 아이들 문화 중에 저도 약간 오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인싸되는 법. 아 맞아요. 인싸. 아, 요즘 인싸.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전부 다 오늘은 인싸되는 날. 뭐 오늘은 인싸되는 법 이런 인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성민 씨 뭐 인싸 인싸 되는 법 아세요? 인싸가 뭐예요? 인간이 싸해지는 거예요? 뭐 줄임말이긴 한 것 같은데 잘 들어가서 뭐 인사이더 쭉 들어와서 인사이더. 잘 올린다.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인사이더로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 올려도 글 하나를 써도 나는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나 뭐 인싸 되는 뭐 인싸 되는 날, 인싸 올린 날 이걸 계속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 오죽하면 저도 그걸 찾아봤거든요. 저는 왜 주위에 나쁜 애들만 있었나 봐요. 뭐? 저는 요새 애들은 욕하고 논다고 생각해요. 인싸를 대번에 네, 이런 네, 싸가지. 줄임말 너무 많아. 못 알아듣겠어. 지금도 인싸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1화를 보시면 됩니다. 예?
일화에 우리가 줄임만 몰라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요새는 네. 너무 말들을 줄여서 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줄여요. 요새는 공부를 저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놀이문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한참 유행하는 놀이는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뭐지? SNS에 글 많이들 올리시잖아요. 네. 네. 요즘 학생들은 컨셉을 가지고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올리는데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컨셉. 어이? 뭐야? 어. 대충 살자. 숫자풍선 들기 귀찮아서 머리에 낀 황정민처럼. 이런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맞아요. 저 본 적 있으세요? 저 본 적 있죠. 난 없어. 저 처음 봤다. 이것만 보면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지? 베토벤. 배트맨 높은 음자리표처럼. 네, 대충 살자. 베토벤 높은 음자리표처럼. 아, 대충 그렸구나. 네. 아, 대충. 높은 음자리표 그리는 게 이렇게 여러 번 손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베토벤도 뭐 늘 쓰던 거니까 자기 바라보기에 저렇게 쉽지 않을까 싶긴 그렇죠. 하네요. 네. 이게 왜 유행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것도 함께 보시죠. 야, 이거 뭐 대충? 대충 살자. 귀가 있어도. 대충 살자. 귀가 있어도 관자놀이로 노래 듣는 아서처럼. 귀 저기 위에 있는데. 귀에 꽂기 싫어. 귀에다 꽂긴 귀찮으니까. 관자에다가. 저래도 들린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두네. 아직까지도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귀가 안 뭐 귀가. 귀에다 안 걸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걸어버린 거죠. 오늘 하나는 배웠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야 다음 세대가 이렇게 팍팍 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형광등 옛날 그 느낌이에요. 왜 한 번 켰는데 호흡 줬다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야 알아먹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예,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아 저는 금방 알아듣죠. 저희는 아시겠지만 집사님 저희는 이쪽 편이에요. 저희 둘은 약간 같은 편처럼. 뻥 치시네. 오늘 알았어. 목사님이 뻥을. 예. 인터넷에서 아, 저 예. 사진을 보고 나서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저 친구가 유행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거의 하나인데 예.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 그냥 우습게만 생각을 하다가. 솔직히 학생들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저기서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막 뭘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어떠한 인터넷 그런 어떤 정보보다는 저런 것들이 좀 쉬게 만들 수 있는 좀 재미난 또 문화가 아닐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절해줘야지만 그렇죠. 이렇게 쉬고 가다가 요거에서 너무 앞서가는, 그렇죠. 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 그렇죠. 진짜 범죄 현장도 맞아. 있고 또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애들은 호기심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들까지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쉼은 다음 네. 세용 2에서 하는 걸로 하면서 네. 자, 저희가 그걸 해주는 거로 예, 오늘 주제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보시죠. 주만 사랑해 주만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찬양해 하나 둘 셋 연탄 버니 안녕하세요 연탄 365입니다 지금까지 그 연애를 몇 번 정도 해보셨는지 이런 질문을 네 저는 한 10대 우와 공식적으로 세 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세 번. 비공식이 많아서.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보기스러운 줄 아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하시죠 이제는. 아, 우리 딸이 하자. 하자. 부모님께 알리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잘하면 뭔가 분위기가 연애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같은 교회 다니니까 더 말 못 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괜히 엄마 귀에 들어갈까 봐. 맞아. 그 연애 중에 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나요? 저는 교회 다니고 나서는 계속 믿는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처음엔 일부러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내가 인간적으로 뭘 나누나 해서 이제 안 믿는 분들도 만나려고 했는데 은근히 만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주말에 이제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잘 이해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타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돈이
이제 뭐 다른 이웃들한테 이렇게 나가거나 그런 것도 조금 이해받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믿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 가는 거 약간 뭔가 당연한 느낌이니까 주일은 교회 가는 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주일은 쉬는 날.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뭘 맡아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가 그것까지 해야 되냐. 뭐 맞아. 예를 들어 교사 모임 해서 시간도 더 쓰고 그러면 야 예배가 몇 시에 끝나는데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좀 이렇게 약간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죠, 헌신자는. 아 그리고 약간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 진짜 많았어요. 나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날 거야.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이런 게 되게 심했는데 요즘은 그냥 굳이 그런 거에 기준을 안 두고 신앙보다는 성품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신앙 진짜 제가 많은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진짜 삶 속에서 신앙과 너무 괴리가 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 주변에도 교회 안 다니는데 와 저 사람은 성품이 진짜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런 것처럼 일단 뭐 성품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은 복음을 전했을 때도 뭔가 또 마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굳이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제가 진짜 정말 사랑한다면 굳이 강요하지 않고 제가 잘 살아야겠죠. 교회로서 저는 헤어졌어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렸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간극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만의 어떤 편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안 믿으신 상태에서 엄마랑 결혼을 하셨고 가정생활 속에서 그 신앙적인 어떤 견해 차와 싸움이 이게 내 삶이 되면 얼마나 힘든지를 보고 컸기 때문에 사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뭐 연애는 해도 결혼을 했을 때 사실 여자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정서상 남자 쪽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건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랬을 때 힘든 거 보고 문화 자체가. 살아서 그런지 그 간극을 막 어떻게든지 최대한 노력해서 메꾸고 내가 뭐 더 잘 해보기도 하고 막 이해시키고 그럴 자신이 좀 없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랑 헤어지고 교회 다니더라고요. 근육 가야죠. 근육은 제가 사단이었나? 너가 문제였는데. 뭐지? 야, 저럴 때. 진짜 큰 역할 하죠. 힘드니까 거기 가서 기도했나 보다. 헤어지고 나서. 연인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데이트 앱에서 만났어요. 어? 기독교인들끼리. 와. 저렇게 해서 결혼하는 분도 봤어요. 진짜. 연애를 하면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야, 이거 나온다, 나온다. 야, 이거는 나온다. 위에서 알려줬으면 이거 어떻게 알려줘? 경험이 다 있구나. 교회 다니면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굉장히 답변이 많은데 뭘 믿어야 될지 굉장히. 여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관근성의 기준들이 맞아요. 강균성 씨가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왔어요. 본인이 지키고 있는가요? 어떤 그런 말들 어겼다고 얘기했어요. 어겼다고 얘기했어요. 혼전순결의 홍보 대사시잖아요. 누가 시켜줬어? 이성민 집사님이 시킨 거 같아요. 뭐였더라? 포옹은 하되 아랫배가 닿지 않아요. 어머머. 그러니까 배 나온 사람들이 불리하죠. 구체적으로 배를 집어넣어야죠. 뽀뽀, 키스 안 되고 뽀뽀만. 뭔가 타액이 섞 만나면 위험하다. 그리고 그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은 그 이제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분은 90도 최소 90도, 아니, 최대 90도 이렇게 누워주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90도보다 더 안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의자를.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기준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어떤 성이나 연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활발한 디스커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세대가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맞아.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정답으로 딱 사람들이 해주길 원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맞아. 뭔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사실 이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서 있고 대화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만 뭐 목사님이 둘은 뭐 손만 잡아 그 이상은 안 돼 깍지도 끼지 말면 깍지도 안 끼겠어? 끼겠지? 그러니까 과정 없이 결과에 대한 답만 딱 내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거에 이제 혼동을 느끼고 싸움의 이유가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스킨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안 나는 뭐 교회 다녀서 이래라고 하는데 다른 삶의 어떤 모습들이 일반적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맞아. 너는 이건 이러면서 왜 이건 이렇게가? 라는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자체를 교회에 대해서 너무 금기시해서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아는 그런 사례 중에도 그 같은 교회에서 연애를 했다가 헤어지고 이제 떠난 커플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한 커플도 있고 아니면은 헤어졌는데 남아있는 커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헤어졌는데 또 따로 연애하는 커플도 있고 여기도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제일 마지막 케이스에 둘 다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역자분들이 따로따로 붙어서 케어를 진짜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별을 계기로 더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던 친구들도 있었고 사귀었다가 뭐 좋게 결혼하면은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고 만약에 혹시 떠난다고 해도 그냥 그걸로 아 걔는 뭐 이렇게 뭐가 약해 멘탈이 약해서 떠나 굳이 그러니까 내가 연애하지 말랬잖아 이게 아니고 떠나면 그 사람이 새로 이제 출발하는 교회로서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걔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저 친구 목사님 아들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직한 교회 오고야지 자유롭게 연애하겠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맞아. 교회는 자꾸 다른 집단처럼 가니까 경이 높아져서 진입장벽이 생겨버리는 건데 연애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교회에서만의 연애는 다른 문제처럼 취급을 해버리니까 다른 세계 이야기 같고 교회 올 때 가면 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시대가 많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이 그런 두려움 없이 공감해주고 같이 이렇게 왜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같이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웃는 자들로 같이 웃으라고 이렇게 공감해주는 세대 됐으면 좋겠네요. 본인들이 결론을 내리면 우린 무슨 일을 하나? 야, 세 분들이 심도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버스킹 투어 찬양팀이세요. 네. 되게 유명하시죠. 아, 예, 네. 연탄 365. 네. 야, 근데 뭐 오늘 끝내고 가도 되겠는데? 본인들이 결론까지 다 내리고 저 두 분만 우리가 연결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애인이 있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크로징 가면 될 것 같은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그 남자 아이에 따라 우리 딸도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 가운데에 계신 교회 오빠가 예? 저는 저 정도로 이 생각이 깊고 바르게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어디든지 다 이렇게 오빠랑 어디 간다면 보낼 것 같은 예 같아요. 근데 어허.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또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가장 잘 마음도 다 잡고 그리고 착하고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랑은 잘 묻지를 않았지만 무엇을 해도 그냥 어느 선은 안 넘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믿어주는 거죠, 사실 네, 부모가. 네. 근데 어디까지? 뭘 어디까지? 그걸 어떻게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어찌까? 뽀뽀까지 네. 된다던데. 그건 사람과 전쟁에 가서 얘기해요. 네네네. 뭐 그거는 뭐 알아서. 본인한테 네. 맡긴다. 네, 그 본인한테. 근데 저는 사실 본인한테 맡겼는데 어느 날 둘이
허그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허그? 응. 이게 안는데 연애를 원래 허락하시잖아요. 연애 허락하죠. 네. 근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안 하고 찍었는데 네. 너무 깜짝 놀라셨군요. 이렇게 왜? 너무 찰싹. 너무 꽉으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허락은 해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그러네요. 이런 지적을 하는 내 모습이 야, 난 도대체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디까지 선을 내가 정해놓은 건지. 우리가 저 연탄 365 할 때 들었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경우에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이게 너무 청년들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 명이 옮기게 되는데 문제는 한 명이 옮기게 되는 친구 중에 안 믿는 부모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난 교회를 못 옮겨. 근데 나는 부모도 없고 전도받아서 온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사실상 새로운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이미 상처도 있고 이미 아픔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교역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첫사랑하고 헤어지자마자 저는 그냥 홀로 이렇게 전도받아서 교회 갔다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교회를 떨어져 나가면서 쭉 교회를 안 다녔었던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살짝 이렇게 기웃기웃하게 되던 근데 너무 어렵죠. 그럴 때는 진짜 교역자들이 자녀들이야 이성훈 집사님처럼 내 아이에게 대해서 헤어지는 법, 만나는 법을 가르치지만 안 믿는 집 애들은 나 혼자 믿음이 생겼는데 이거를 누구랑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꼭 영적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아비 역할을 해줘야죠. 안 그러면 상처가 너무 오래 남을 수 있죠. 야 그래서, 이게 참 만남도 헤어짐도 끊임없이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고민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는지 제작진이 크리스찬 커플을 만나고 왔대요. 한번 만나보시죠. 내 집에게서 구원하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요? 이제 천안목자 교회의 이제 97동에 박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름은 박선민이라고 하고요. 천안목자 교회 96동이고 둘이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91일이요. 2년이 됐어요. 그래 꼭 저런 거 숫자로 세잖아. 뭐라고 그런가요? 애칭? 저희는 이제 애칭이 이제 처음에는 선물. 이제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여보가 더 어머! 여보래! 여보! 91일인데 반에 반한 거? 다 멋있는데? 아이 복음만 있어도 생각이 너무 깊고요. 인생을 고뇌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약간 보면 볼수록 이제 너무 아름답고 이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도 그래. 사촌분들도 만났고 이제 가족들. 네, 이 두 명은 결혼 날짜 잡았나 보네요. 날짜 이미 다 잡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세요. 지방분들. 지방분들 다 좋아해 주시고. 좋다 좋다. 저분들 1년 후에 꼭 저희가 다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년부에서 연애할 때 좀 걱정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셀장이고 셀런이다 보니 뭐 조금 시험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쟤는 연애하려고 교회 왔나? 약간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 주변에서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지금 이제 리더 역할을 맡고 있고 그런 리더를 만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애초에 피했었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는 이제 걱정거리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애는 어떻게 해요? 뭐 저희도 영화 보고 노래방 가고 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만남이 목적이고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그러면 저렇게 잘 커져요. 네, 그냥 컸다. 저희가 만남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냥 만나는 게 그냥, 너무 행복하고 다만, 그래서. 다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성경을 읽은 거 가지고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서로 나누는 거? 네, 이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같이 도와줄래? 네. 서로 기도도 해주고. 네, 이게 좀 다른 거 같아요. 네. 싸워요 둘이? 네, 네 싸울 싸우죠. 때도 많이 싸워요. 어떻게 화해해요? 화해할 때는 이제 규칙을 한 가지 정했어요. 네. 이제 서로 싸우면은 무조건 한 사람이 힘들어도 사랑이란 말은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싸우기. 손 잡고 싸우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거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경 저희는 성경 이런 거 이제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성경 장점이 있죠. 싸우고 난 다음에 감정 정리를 할 때 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어머머머. 네. 성경을 어디 읽을까 부터 얘기하고 장로님 분위기네 지금. 그러다 보면 요즘 청년들이 저게 쉽지 않죠. 주님이 또 지혜 주신 바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과하게 되고 그래서 싸워도 금방 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교회 내에서 그래도 요거는 조금 안 좋다 연애하니까 너무 그 교회라는 데가 조금 그래도 소문에 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 약간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게 심하시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근데 그게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이제 타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져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너무 엄숙한 분위기 그런 교회 문화가 좀 깨져야 될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바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커플 되게 재미없을 것 같다 막 이런 선입견 많이 있죠.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연애라는 게 예수님이랑 남자친구랑 저랑 셋이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를 해도 셋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오히려 재미없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이고 이 커플은 아우 예뻐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른들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커플이네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울까? 아니 연애할 때 옆에 예수님 계시면 네. 상당히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네, 옆에 계시면 엄마 예수님은 힘든데. 십자가에 못 박아 놨죠. 그래서 부활 못하게. 또 갑자기 또 그렇죠. 십자가가 나오면 또 더 이상의 멘트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솔직하지 못해서 연인 간에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남자친구라고 그냥 밀당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런 모습도 사랑해 줄 거라고 신뢰를 하면 좋겠다 서로가. 왜 예수님도 저희 나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잖아요. 저는 여보를 통해서 그런 모습만 봐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서로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믿어주는 거. 서로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여보야. 왜? 사랑. 나 어떡하니? 오. 나도 못다한 말이 있는데. 못다한 말? 사랑해. 너무 사랑해. 아 이게. 아 근데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두 분 저건 결혼 확정 나고요. 제가 보기엔 청첩장 찍으신 분들이에요. 저 정도의 저 정도면 확고한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저기는 정말 딱 그 중심이 잡힌 사랑을 하니까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21살, 22살이란 거잖아요. 그게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21살, 22살에 뭐 했나 이 생각했어요, 저는. 저는 수녀 처음 보는데 부부인 줄 알았어요. 계속 여보 여보 하길래. 부부 이상. 네. 아니, 요새는 감정이. 애들이 여보라고 얘기를 하네. 그건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그래요? 커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어떠한 개념이 있기도 전에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인기가 있는 애로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잘 나가는 애와 맞아요. 못 나가는 애를 지내들끼리. 선아 씨도 그럼 연애할 때 여보라 그래요? 예측이 뭐예요?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요새는 최 아나운서 성향이에요? 저희는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뭐 그 예칭이 네. 이제는 뭐 물건으로 가더라고. 저보고는 알람 시계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람 시계 왜 그랬더니 꺼졌으면 좋겠다. 어머. 의미가 알람 시계 시끄러우니까 꺼져라. 슬프다. 농담인데 슬프다. 농담 아닌 것 같은데요. 알람 시계야 이렇게. 네.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막 나 알람 시계야 왜 자기한테 울렸으면 좋겠어? 시간 맞춰 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더라고.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사실 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네. 연애를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여보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제가 전화기를 뺏어갖고 너 누구니? 야 너 누구니? 우리 아들한테 여보라 그래! 어따 대고 여보야 이놈의 지지배야! 나도 우리 남편한테 아직 여보라고 하는데 그! 끊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보라 그러는데 연애를 뭐. 허락하신다면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그러니까. 때는 우리 선아 씨가 어떻게 저러냐고 소문이 상이 난다고요 아니 왜냐면 연애는 허락하는데 우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보는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여보라 그러나 여보도 아닌데요 호그도 예. 아닌데 완전히 달라요 예. 제가 그때는 43살 뭐 그 정도 나이였으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라는 단어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아니, 그럼 지금은. 그 민희 씨도 그럼 딸이. 걔네들은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넘어올 때까지 그게 유행어였어요. 근데 저는 저 뭐. 지금 이성희 집사님처럼 그런 결혼하고 나서 여보의 의미인 줄 알고 저도 막 난리가 났었죠. 뒤로 넘어갔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알람 시계 이렇게 하지. 근데 이 커플은 되게 모범적인 커플이에요. 우선은 양 가정이 다 같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문이나 이런 거에서도 보호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한 가정은 다니고 한 가정은 안 다닌다. 그치. 혹은 제가 뭐 목사님 아들을 만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 아들이 우선은 갑 처럼 권사님들 사이에서 뭐 목사님 아들 어쩐데 뭐 누구누구를 만난대 이렇게 뒤에 얘기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저 커플이 어디 연애를 이제 영화보러도 많이 가고 이러면 네. 손잡고 그렇죠. 다닐 텐데 노래방도 만드잖아 그거를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지나가다 보시고 어머니들한테 자기 딸이 어디 영화관에서 남자랑 손잡고 여보라고 부르면서 그러고 있더라 하면 또 가만히 안 아이고. 계시잖아요 그게 근데 가장 주변에서 누가 일러주는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일러주는 본대라라고 그걸 부풀려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막 정말 그 전하는 사람이 아유 내가 이거 얘기하달라 그러니까 먼저 분위기를 네, 네. 그게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뭐지? 최고야 예. 네. 야 목소리도 네. 남다하게 얼굴에서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뭔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맞아. 그냥 집사님 그거 알아? 이거 하고요 이름 반려들잖아 집사님 아유 이거 아이 됐어 이러면 사람 미칠 것 같거든 네, 교회 안에서 만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상황극을 그래요. 한번 예, 해봅시다 해봅시다 네. 우리 주인공을 우리 선아 씨가 하시고 네. 예 우리 상황극을 한번 예, 해보죠 한번 예, 가볼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러면 네. 다음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엽과 선아는 함께 모임을 하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연인관계로 발전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선아야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너 이번에 CBS 아나운서 합격하고 심지어는 CBS 교회로도 옮겼다면서 근데 나는 키도 작고 너에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좋은 형제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오빠 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다고 했잖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그게 부담스럽다고. 그게 바로 그동안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러지. 너 만날 때마다 야 이게 키가 내 키가 다 아니야. 깔창 세 개 넣고 내려올 때 번지점프해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리고 너 때문에 관절염 생겨가지고 내가 약을 얼마나 먹는지 알아? 어? 그리고 내 이상형은 사실 선아야 네가 아니야. 우리 교회 그 있지 성미라고 키가 조그마하면서 이렇게 내가 안으면 품에 딱 들어오는 그 공주 같은 애. 그 이상미라는 그런 애가 내 이상형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축복해주면서 자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있었단 말이야 마음속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미라는 애가 너무 귀여워. 그랬구나. 공주 같아 걔가. 그렇다면 보내줄게. 오빠 행복해야 돼. 안녕. 며칠 후. 둘이 잘 만났어. 잘 만났어. 저기. 어렵지? 그 얘기 들었어. 뭐? 동엽이랑 선아랑 정말? 어머 어머. 박살이 났대 박살이 났대. 어머머 이게 웬일이야.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하더라죠. 어머 어쩌다 그렇게 됐대. 요즘 선아가 아나운서 되고 교회 떠난다 전다 그러더니 그런 일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안 되거든. 우리끼리 얘기니까. 에헤이. 아, 깜짝이야. 에헤이. 집사님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네. 목사님, 대사 아직 남았어요. 대사 남았는데 목사님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얘기할게. 그래, 목사님한테도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 있잖아. 목사님 궁금하지? 목사님 귀가 커지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선하고요. 선하라. 동엽이라. 동엽이라. 진짜 좋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집 아버지로 하세요? 아버지. 아니 목사님 진짜로 그렇게 해요. 팩트예요. 실제로 이럽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요. 말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꼭 뒤에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 맞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그렇지. 참 듣기가 거북살스럽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예. 아무도 모르는 척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사실 이게 더 상처인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것보다. 교회 내에서 떠나죠. 연애하기가 그러니까요. 어렵고 헤어지면 떠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또 청년들의 조건이 크리스찬인 이상 너무 삶에 바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오면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맞아. 좋으니까 연인의 감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꼭 이러면 이렇게 만약에 헤어지고 이제 성아 씨가 이렇게 혼자 가면 집사님들끼리 옷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야 주 혼자 제야 제 제야 제야 제가 헤어지는 거 눈으로 눈으로 그러면서 개인이 가서 이렇게, 뭐 예. 많이 힘들어. 진짜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은 계속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왜 수험생들한테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나 어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대요. 뭐예요?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잘 봐. 아, 잘 봐? 시험 잘 봐. 시험 잘 봐. 그리고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그리고 끝나고 잘해줄게. 어머. 막 이런 거 있잖아. 시험 잘 보면 잘해줄게.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잘 보라는 말도 싫고 잘 봤어도 싫고 끝나고 뭐 해준다는 것도 왜냐면 수험생은 당사자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이 아이가 시험을 본 듯 안 본 듯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친구들한테 잘 만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헤어졌어? 이런 모든 얘기는 그래, 그래. 모두에게 부담이 맞아, 되는 거야. 거기다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처럼 이래버리면 내 말 하고 있는 거 알거든 저 청년들이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더 교회가 맞아. 오기 싫어하죠. 근데 또 그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목사님 있도록 목사님 조금 뭐 제가 뭐 잘못된 반론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단합이 되거든 이쪽은. 아 맞아, 이쪽은 맞아, 이쪽은 맞아. 그렇게 맞아. 하면서 맞아. 그게 또 재밌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믿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목사님 정리하고 마무리하시죠. 자, 네. 아, 오늘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어지러운 거 오죽하면 정리를 꿈에서도 꿨어요. 한참 놀고 있는데 정리하세요. 이걸 제가 꿈에서도 꿨잖아요. 연애 가이드에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냥 만나는 거랑 연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연애가 시작됐을 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저희 아내랑 결혼이란 걸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제가 멘토로 여기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저희 스승님, 선생님, 그리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축복도 받고 그분의 이야기도 받고 사실상은 부모가 해줄 수도 있고 교회 선후배가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신앙이란 건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청년 보면 청년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반 셀장님도 있고 뭐 또 셀 부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좋은 멘토를 만들어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 청년들은 나의 신앙의 멘토 부모님이 해줄 수 있으면 뭐 솔로몬은 부모님이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좋지만 교회 안에 가장 좋은 멘토를 어릴 때부터 만나게 해줘서 연애의 시작도 그분과 함께. 그래서 아까 옆에서 조작을 해주는 거죠. 네. 뭐 둘이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라고 한마디 한마디 조언 들었지만 어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거든요. 그렇죠. 네. 어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강한 연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했던 말을 제가 했던 것처럼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예, 연애라는 거 사실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어른들 기성세대라는 이름으로 믿어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계속 눈치 보고 몰래 하고 그러다 보니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믿어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연애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혼날까요? 연애들 하십시오. 네. 즐겁게 그리고 믿어주는 멘토들 또 좋은 멘토들이 주위에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랩 나오면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도전해보는 에? 시간을 이제부터 시작하네. 자유, 자유. 자유? 하나님, 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쓰는 걸 머슴처럼 쓰니까. 아, 교회에서 여기저기 날라다녀, 벽 타고 다녀서 벽 타고. 하나 둘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으니까. 네. 세워주는 게 필요한 건데. 그게 최소예요. 청년이든 어른이든 봉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